그래도 오늘만큼은 최고가 되기 위해 주방에서 고군분투하는 남편즈. 단백질 보충을 위한 고기도 맛있게 굽고 싱싱한 채소들과 함께 차려 갱년기 아내를 위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아우, 맛있겠어. 남편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쌈채소에 고기와 남편들의 사랑까지 올려 야무지게 한 쌈 싸서 먹는 아내들. 고생한 남편들도 함께하는 즐거운 식사.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맞아, 우리 재우 씨는 요즘 갱년기는 뭐 괜찮아? 어때? 요즘 사실 힘들어요. 힘들어? 네. 그래? 기분 조금만 안 좋아도 난 화가 옛날보다 10배 이상 나는 거. 그래서 사실 그게 이제 갱년기 증상 같아요. 그렇지. 갱년기 탈피하는 방법이 먹고 뭐 이런 것도 좋고 힐링하는 것도 좋지만은 운동을 좀 해줘야 돼. 운동. 무슨 얘기 하나? 나 갱년기 때 가르쳐준 운동이 있어. 그렇죠. 갱년기에 도움이 된다고. 운동으로 갱년기를 어, 그럼. 있어요? 내가 누구야? 내가 세계 챔피언 아니야. 맞아요. 내가 신문 보여줄게. 태권도 세계 챔피언이 직접 보여주는 갱년기 타파 운동.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 운동을 해주면은 이 유산소 운동도 되고 이 근력 운동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갱년기 탈피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야. 진짜요? 한번 해봐. 배우 이동준 부부의 건강사전.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분들이라면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동작을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엔도르핀이 나와 기분도 좋아진답니다.